이제 무명행 이제 식이 있으면 이제 식이 자신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분별심, 이제 분별심이 생겨나요. 분별심이 생겨나면 내 의식이 생겨난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 의식이 생겨나면 이 의식이 허망한 거예요. 근데 허망한 의식이 생겨나면 의식의 대상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 의식이 있으면 여기 분별하는 주관 같은 인식계 인식하는 주관 같은 주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분별심은 내 마음속에 인식하는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관 분별하는 의식하는 것이 있다고 느끼니까 인식되는 것, 분별되는 것이 있다고 자연히 이제 연기적으로 생겨나겠죠. 왜냐면 분별하는 것이 있으니까 분별되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되는 게 연기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이 분별하는 것, 식으로 분별하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명색인데, 그 명색은 뭐냐면, 명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 명자고요. 이제 색은 이제 모양, 빛깔과 모양 있는 이제 색깔, 대상. 그래서 명은 또 혹은 정신적인 것들, 또 색은 물질적인 것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일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즉, 우리 마음속의 분별심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이름을 부여하고, 예를 들어 이 모양은 여기다가 컵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걸 이제 대상화해서 인식하는 거죠. 이거는 죽비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렇게 생긴 이 모양으로 생긴 모양과 빛깔, 색, 이 모양으로 생긴 것이 이름은 죽비야 라고 해서 죽비를 내가 이제 인식한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 생기게 되면 인식하는 것들, 명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색이라는 것도 얘는 분별된 것이잖아요. 명색을 분별된 것인데 이 분별된 것 자체는 내가 내 마음으로 얘를 분별한 것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얘를 길다고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얘를 짧다고 분별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고 분별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나에 대해서 다르게 분별하겠죠.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의식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니까 자기가 그 의식으로 저마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한 가지 이거를 보는데 100명의 사람이 이거를 보는 방식이 다 다르겠죠. 즉 여러분들이 법상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법상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그 수준이랄까 내지는 이 법문을 듣고서 이 법문이 어때라고 생각하는 이 법문을 듣고 이것이 어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법문은 하나인데 받아들이는 것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식이 다르니까 명색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는 기존의 통속적인 생각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하나 있는데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어. 그 대상은 하나인데 사람들이 다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 안에 경험되는 대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상 스님은 한 명이지만 법상 스님이 자기 마음 속에 어떤 이미지로 기억돼 있을까요? 저마다 자기 인식 속에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법상 스님을 다 다른 법상 스님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칭찬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을 보고 추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내 마음속에서 그 대상에 대한 내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 명색으로 각인된 이미지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 설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러면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평소에 저놈 약간 스토커 같고 좀 사기꾼 같고 좀 이상한 나쁜 놈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냥 팔 올렸을 뿐인데, 그 사람 별 생각 없이 올렸을 뿐인데, 음흉하게 와서 내 뒤에서 나를 추행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이 느끼기에. 실제 법에서도 어떤 행위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나를 가지고 성추행이니 아니냐를 따지잖아요. 우리 의식구조가 그렇습니다. 자기 인식 속에 그 대상을 어떻게 분별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도 자기식대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의 대상, 바깥에는 실체로서의 대상은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된 명색으로서의 허망한 대상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색으로서 내 안에 기억된 대상은 내 의식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실제 그 대상이 아니고. 즉 여러분이 법상스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법상스님이라는 대상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법상스님 알아. 법상스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알아? 알지? 만나보기도 했는데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제가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된,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의식 가지고 조합해서 명색으로 기억한 그 법상스님이 있을 뿐이죠. 진짜 있는 그대로의 법상스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파악한 법상스님이라는 대상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허상입니다. 허망한 착각입니다. 진짜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을, 결혼한 아내를, 내가 내 배로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을 한 번도 진정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해석해서, 내 식대로 이미지 그려서, 이걸 상이라고 하죠. 상. 명색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 명 이름과 모양을 이미지 그려서 내 안에 기억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이런 사람, 내 자식은 이런 사람, 그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맨날 눈앞에서 남편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대화하지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이미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속에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잡았을 때, 옛날에 20년 전에는 엄청 설레던 남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설레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해가지고 시간 지나서 설레지 않을 수 있겠죠? 똑같은 남자인데 왜 언젠 설레고 언젠 안 설레죠? 내 안에 이미지가 설레는 이미지로 기억됐을 때는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바뀌면, 명색이 바뀌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설레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의 이미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진짜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며 사는 게 아니죠. 똑같이 이 세상 모든 대상, 나는 대한민국을 알아, 나는 부산을 알아, 나는 불교를 알아, 나는 부처님을 알아, 나는 내 자식을 알아,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지만 내가 아는 모든 대상은 실제 그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그 대상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내 머릿속에 기억된 이미지, 명색이라는 이미지, 이것을 그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만나본 적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만 만나고 있죠. 그러니 명색을 멸하라는 것은, 의식을 멸하라는 건 내 마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마음도 일으킬 줄 모르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의식을 멸하라는 건 분별망상을 멸하라는 거예요. 분별은 다 하되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이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처럼 명색은 소멸되어야 할 겁니다. 12연기에서 12연기 지분 전부 다 없애야 될 거거든요. 근데 명색을 없애라면, 이 죽비라는 명색 이걸 없애라면 이건 없애고, 사람이라는 명색도 다 없애야 돼. 여러분들 다 죽여야 되나요? 명색을 없애라는데. 그걸 죽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거짓된 허망한 내 머릿속에 내가 내 식대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내 분별 의식대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연기된 거예요? 무명, 업, 식이 연기되어져서 명색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낸 어리석은 분별심으로 인해서 어리석은 그 대상에 대한 거짓 이미지가 머릿속에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뭐 어떤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그 남편이 한 말로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넘겨짚어요. 왜? 머릿속에 이만쯤 되면 남편이 이런 얘기 할 거야. 저런 얘기를 꺼낸 거 보면 내가 저 사람 뭔 얘기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넘겨짚죠. 그 나중에 남편이 화를 버럭 내면서 왜 그때 그 하라 했는데 안 했어? 어, 그런 얘기를 했어? 흘려듣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내 식대로.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내가 별로 이렇게 귀담아 안 듣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별해 드니까 마치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이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줄치고 보는 것처럼 나머지는 흘려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의식으로 허망한 의식으로 거짓된 허망한 의식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이 만든 우주, 여러분이 만든 지구, 여러분이 만든 가족,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허망한 착각 속에 그 꿈과도 같은 망상의 꿈이죠. 꿈과도 같은 허망한 망상의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우주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야, 이게 실체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진짜야, 내가 아는 광안대교가 진짜야,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을 진짜 만난 적이 없으면서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들려오는 새소리를 아, 저 새소리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듣지 않고 해석, 판단,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명색으로 해석해서 보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내 안에 있는 명색을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 해석, 분별, 명색으로 걸르는 것 없이 그냥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도 세상은 다 경험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저절로 다 보이고 있어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저절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죽비 소리를 듣고 저절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듣고 나서 해석하는 건 다 다르죠. 듣고 나서 이걸 해석하는 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죽비 소리라는 이것이 다르게 분별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니까. 어떤 사람은 저보고 아, 스님 저 법문하시면서 죽비 좀 계속 좀 쳐주세요. 자주자주 좀 쳐주시고 뭐 종도 쳐주시고 자꾸자꾸 좀 이렇게 직진심을 자주자주 해주세요. 그래야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칠 때 뭔가 팍팍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 진짜 난 저 양반 죽비 치는 것 때문에 저 영상 듣기 싫다는 내가 저것만 안 치면 내가 듣겠는데 근데 자꾸 저거 치면 내가 이제 이거 내 구독 끊고 안 듣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얘가 뭔 잘못이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죽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기 명색으로 기억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명색을 접촉하지 않고 제가 왜 실없이 이렇게 죽비를 때리겠어요. 이걸 죽비 소리라고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있는 그대로 명색으로 이거를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명색, 식과 명색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서 분별되기 이전에 그냥 드러나 있는 이 진실을 마주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지 않아도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다 드러나거든요. 소리는 소리대로 드러나고 그 소리가 좋은지 나쁜지로 가면 벌써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죠. 파소 해석된 거잖아요. 분별 내식대로 좋다 나쁘다로 해석해서 들은 게 되지만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들리잖아요. 그냥 들리거든요. 몸에 느낌이 감촉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마음에 드는 음식, 맛있는 음식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도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먹고 짠 줄 알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분별되기 이전 이렇게 분별로서 말을 했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딱 알아차리는 게 먼저 첫 번째 자리예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걸 지관이라고 합니다. 분별을 멈추고 그냥 알아차려라. 근데 이걸 알아차기 위해서 막 용을 써가지고 힘들여가지고 수행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알아차려야지 하고 알아차려줘요? 그냥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그냥 그건 무위법이에요. 알아차림은 억지로 지하려고 애쓰고 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 저절로 알아차려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생생한 존재로서 깨어있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이렇게 깨어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근데 이 첫 번째 자리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여기는 식, 내 안에 자기 마음 분별을 둘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식, 이건 인식하는 식, 바깥의 대상, 명색이라는 대상 이렇게 해석하고 여기 분별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하는 대상이 있지라고 명색을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창조해 놓은 다음에 허망한 분별을 창조해 놓은 다음에 또 어떻게 창조를 하냐면 바깥에 명색이 있네? 보이는 것이 있고 만져지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네? 그러면 그것을 감각하는 내가 있는 거네. 그래서 육입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눈으로 명색이 보이니까 보는 내가 있겠네. 귀로 어떤 소리를 들으니까 명색을 소리를 내가 분별해서 들어놓고 그것을 듣는 내가 있네. 냄새 맡는 내가 있고 맛보는 내가 있고 만지는 내가 있고 생각하는 내가 있겠구나. 그래서 눈 깊고 혐험 뜻이 그 바깥에 있는 명색 대상을 감지하고 감각한다. 그러니까 눈 깊고 혐험 뜻이 바로 나다 라고 자아의식 허망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연 따라 연기될 뿐이에요. 내 눈이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내가 바깥에 눈을 바깥에 보이는 죽비가 있고 내 눈이 여기 있어서 내가 저 죽비를 봤다? 이것도 실체고 저것도 실체라서 이것이 저것을 본 게 아니고 아까 연기법이라 그랬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게 있는 거예요. 보는 주관, 보이는 객관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있어요. 보는 것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 보는 것도 없어요.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라 서로 의존적으로 연기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내가 있고 들리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걸 그냥 자꾸 우리 분별은 여기 내가 있어서 바깥에 소리를 들었어. 저기 새가 있어서 새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네. 그러니까 저긴 바깥에 새가 있고 여긴 내 귀가 있지. 이게 다 생각이에요. 이걸 생각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살았을 뿐이지. 그게 12처 18개의 가르침이에요. 반야심경에 무색상향 미촉법,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상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눈 깊고 혐험 뜻이라는 육근이 실체가 아니다. 육경, 색상행 미촉법이 실체가 아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그게 접촉에서 일어나는 안식, 이식, 비식, 눈으로 봐서 아는 마음, 귀로 들어서 아는 마음,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마음, 입으로 맛봐서 아는 마음, 몸으로 감촉 느껴서 아는 마음, 생각해서 아는 마음, 이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과, 바깥에 색상행 미촉법,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은 주관괴, 이렇게 표현해요. 색상행 미축법은 객관계, 객관계 이렇게 얘기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의식계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그것이 접촉하면 의식이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별심이란 말이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경전에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12처 18개가 나오고 12처 18개가 일체라 그래요. 실제 우리가 일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거는 실제 일체 모든 것을 진짜 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체라고 여기는 건 안식계와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것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삼라만상을 진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의식계, 허망한 주관계, 허망한 객관계, 허망한 의식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셋 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안계 내지 의식계 안 이거를 그래서 18개 뒤에다가 안 이제 안근, 이근, 비근 이런 근자를 빼고 계라를 붙여서 18개를 전부 다 계라고 붙이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즉 18개가 공하다 그랬잖아요. 12초 18개가 공하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체가 아니다는 소리예요. 무아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가 18개예요. 18개는 인연 따라서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진짜 있는 게 아니다.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는 의식이 있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의 세계다. 망상의 세계를 내 스스로 주관계, 객관계, 의식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나누는 작용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죠. 허망한 의식이. 그래 놓고
그렇게 나눠놓고 실제가 나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연기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으므로 들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나는 못 들어요. 연기적으로만 있는데, 뭐 진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의식도 만들었죠. 자기 주관도 만들었고 객관도 만들었어요. 그래 놓으면 의식과 주관과 객관이 접촉해요.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이게 안식이, 안근이, 눈이 색경 바깥 대상을 접촉해요. 눈으로 보는 접촉. 눈으로 보는 접촉이 일어나면 이걸 보자마자 죽비구나 길구나 하는 의식이 일어나, 안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삼사화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서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육근과 육경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를 합쳐서 십이처라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입처라는 말은 허망한 의식이라는 소리예요. 즉 육근은 눈, 귀, 코, 혐음, 뜻이라는 어떤 이 감각작용이에요. 눈의 감각작용, 귀로 듣는 감각, 이런 게 이제 감각작용이 육근이라면, 육내입처는 뭐냐 하면, 감각하는 내가 있네? 보니까 보는 내가 있네? 하는 이 보는 걸 나라고 착각하는 허망한 의식. 그걸 안입처라고 하고, 이 입처, 귀로 들으니까 듣는 내가 있네? 하는 허망한 착각을 이 입처라고 그래요. 즉, 눈, 귀, 코, 혐음, 뜻으로 무언가를 볼 때, 여기 보는 내가 진짜 있구나. 바깥엔 보이는 대상, 색상행 미촉법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라는 허망한 착각. 그러니까 색상행 미촉법은 색입처, 성입처, 그래서 육외입처라고 불러요. 바깥에 있는 것들은 입처다. 18개 교리에서는, 12처에서는, 아니 12연계에서는 명색이라고 불렀지만, 그래서 즉 12처, 18개가 전부 다 허망한 의식이에요. 입처예요. 입처. 허망한 착각이다. 그러니까 이런 착각이 딱 접촉하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것을 안근이, 안입처가 색입처를 촉한다, 접촉한다. 이게 봤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다, 봤다, 냄새 맡았다, 만졌다. 이걸 촉이라고 불러요. 촉. 근데 그냥 촉이라고 안 부르고 12연기에서 촉입처라고 불러요. 촉입처. 촉도 의식이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가 딱 나서 이게 접촉해서 이걸 소리를 딱 접촉하는 순간 눈으로 보자마자 이게 보이는 봄이 이게 접촉되는 이것. 이것도 허망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보면 봤으니까 있어 이렇게 느껴요. 봤으니까 있지. 소리 들었으니까 있지. 난 분명히 들었어. 들었으니까 있지. 이 삼사가 육근과 육경과 18개가 화합해서 딱 접촉하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봤다고 진짜 있는 게 맞을까요? 내 의식 상태에 따라서 사막을 걷다가 너무 물이 간절하면 오아시스를 거짓으로 보죠? 실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이 허망하다 보니까 의식으로 내 남편이 요즘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으로 막 사로잡혀 있고 이게 막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는 의식이 있으면요. 남편이 핸드폰 전화가 왔는데 핸드폰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전화 받는 모습을 보면 뭐지? 어떤 년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가 만든 오해하는 의식이죠. 그 있는 그대로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는 그냥 그런 허망한 의식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처럼 뭔가가 진짜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이 되고 그렇게 뭔가 있다라고 착각이 되니까 실제 있다라고 착각이 되니까 봤으니까 있지 들었으니까 있지라고 이렇게 착각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봤잖아요. 보니까 바깥에 있는 것도 진짜고 내가 본 나도 진짜야라고 생각하니까 이 본 것을 보고선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수라 그래. 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불고불락수 사수라 해가지고 없어진다, 없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은 우리 의식에서 사라지잖아요. 그저 그런 느낌에 우리 크게 시비 걸지 않거든요. 좋은 거나 싫은 것만 내 인생에 딱 전면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낄 숫자, 느낌에서 이렇게
12처 18개가 딱 접촉, 식, 명색, 유깁이 접촉을 하게 되면 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 이제 니까야 경전에 보면 이렇게 식, 명색, 유깁이 접촉할 때 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원에서 말하는 수상행이 같이 일어난다 이래요. 이렇게 해서 오원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12연기의 구조에서. 그래서 오원의 교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즉 대상을 보자마자,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연이어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좋은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표상을 가지고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좋은 의도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사, 수상행이 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12연기에서 보면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노사 이렇게 나가요. 즉 수,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애욕과 취착이 연이어서 일어나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요. 애욕, 욕망을 일으켜서 그걸 갖고 싶다, 이런 욕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집착, 취착해서 이걸 내 걸로 가져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눈으로, 안근으로, 유깁처, 안입처로 바깥에 명색이라는 대상을, 자동차를 봤어요. 그리고 의식이, 야, 저 자동차를 타면 너무 좋겠다, 저 외제차를 타고 내가 딱 길을 가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쳐다보겠지, 이런 허망한 의식이잖아요. 그거 진짜 외제차가 비싼 차 타고 간다고 사람이 대단하게 보겠어요?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도 허망한 거죠. 그렇게 보는 의식 자체가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있든 말든 사수, 불고불라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식으로 내가 외제차를 딱 봤어요. 눈으로 보자마자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 저 괜히 멋있는 사람이 탁 그 외제차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는 야, 되게 멋있어 보인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나도 저걸 갖고 싶다, 애착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가져야지 하고서 이제 막 돈으로 계산해서 이제 그 자동차를 사려고 막 무리해서라도 사겠다 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취, 내가 내 취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거기서 유, 유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행과 비슷한 거예요. 업유라고 불러요. 업유, 즉 의도. 내가 그것을 실제 내 거 이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실제로 내 걸로 만들려는 작용, 그 유의 조작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실제 등장하도록 만들려는 유의 조작의 마음, 업으로 행동하는 마음. 그래서 취하려는 것을 실제화시키는 말, 생각, 행동으로 실제화시켜서 자동차 매매상에 가서 실제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딱 지불하면 하는 업행, 그 이제 유라고 그래요. 그 생겨나는 거죠. 유가 생겨나면 연이어서 유와 동시에 생이 생겨나요. 즉 내 인생에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외제차를 살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자동차를 보고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가 생겨나서 갑자기 생이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내 인생에 딱 탄생해버렸어요. 그것도 외제차, 비싼 차가. 나는 전재산 5천만원밖에 없는데 5천만원짜리 외제차가 내 인생에 딱 나타나버렸어요. 그게 딱 나타나거나 생 나타났어요. 생 나타나고 나니까 생로병사, 생주이멸, 성주개공,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머물렀다가 변해가고 사라져요. 그 자동차 때문에 희노애락을 겪게 돼요. 자동차 때문에, 자동차는 좋은데 내가 자동차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밥도 못해 먹고 살고 월세 내기도 힘들고 막 삶이 힘들어지고 허덕이고 빚도 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게도 되고, 그러다가 누가 자동차 와서 확 부딪히기라도 하면 막 그냥 인생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지죠. 그게 노병사예요. 자동차의 생겨난 모든 것은 주이멸, 생주이멸, 생겨난 것은 머물렀다가 변해가요. 변해갔다가 사라져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서 야, 내 인생에 내 주제에 자동차는 안 되겠구나, 자동차를 탁 팔아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멸한 거예요. 생로병사, 사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제 1년 안에 이루어졌던 사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 전에는 자동차는 내 인생에 없었는데 그냥 그 1년 동안 갑자기 내가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애치, 유생이 갑자기 일시에 딱 만들어졌죠. 갑자기 일시에 만들어져서 자동차라는 게 내 인생에 탁 등장해 버렸어요. 생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희노애락을 겪다가 탁 팔아버렸어요. 12연기가 한 번에 연기했다가 멸까지 가버린 거죠. 그런 방식으로 내 몸이 태어나는 것만 12연기가 아닙니다. 12연기는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십연기잖아요. 내가 태어난 것도 괴로움이니까 태어난 거의 원인도 십연기지만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때문에 괴롭다 하면 그 자동차가 왜 탄생됐는지를 살펴보면 십연기로 탄생됐구나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남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남편도 십연기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12가지 허망한 망상이 탁 일어나가지고 그 망상에 집착해가지고 괴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닌데요? 나는 그 자동차를 어쨌든 실제 내가 가졌는데요? 내가 실제 그걸 탔는데요? 실제 탔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를 타고서 네, 우리 마음으로 보면요. 그 자동차 진짜 내 걸로 가졌느냐? 내가 그 자동차를 내 걸로 가지면 정말 멋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남들이 나를 되게 멋있게 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상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니까 안락하고 좋은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실체적으로 내가 명상으로 이름 지었던, 모양 지었던 그 역할을 나에게 그대로 해주던가요? 그 자동차를 타고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 자동차가 나를, 나는 되게 안락할 줄 알았는데 안락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즐겁게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 차를 타고 여행을 다니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지만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했더니 기름값이 너무 들고,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그 저 분이, 스님 제가 그 되게 비싼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장난으로 우스개로 하신 얘기가, 스님 제가 뭐 마음 같아서는 저 차를 스님께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스님 저 차 감당 안 되십니다. 그랬더니 20대 때 왜요? 그랬더니 저 차를 스님이 한 번도 안 타고 가만히 세워만 놔도 매달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게 뭐 관리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주제에 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즉 내가 그걸 통해 느끼는 것도 좋은 걸 느꼈어라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이에요. 그걸 타고 여행을 갔지만 괴로움을 느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타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여행을 떠났는데 대판 싸워가지고 이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허름한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옛날 티코 같은 걸 타고 있어도 그냥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십이연기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만들어낸 모든 괴로움들, 모든 괴로움들이, 사실은 우리는 괴로움이 생길 때 내 바깥에 있는 실질적인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 저놈이 나를 욕했어.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놈이 나를 욕해서 괴로움이 생긴 게 아니라 실상은 소리파장이 유생 그냥 생겨났어요. 근데 그 소리파장에 내가 이 소리는 듣기 좋아, 이 소리는 듣기 싫어라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 소리라는 대상을 가지고 명색, 내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의식으로 내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 야 요즘 얼굴 아주 보기 좋아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본인이 식이, 의식이 막 이 살찐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아 요즘 얼굴 보기 좋아졌어? 이러고 아유 요즘에 그냥 아주 그냥 멋있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좋아졌어?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가서 야 이거 살쪘단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떤 욕설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욕을 들었지만 뭐 세상 사는 게 원래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니까 나를 욕할 수도 있는 거야. 거기 내가 뭐 끌려갈 필요 굳이 없어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 욕 한마디를 듣고 내가 심지어는 괴로워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나를 죽을 것처럼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윗사람이 꽝꽝꽝꽝 뛰는 것이 그냥 정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를 노이로제가 걸려서 정신병이 오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놈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래요. 내 의식으로 조작해낸 겁니다. 윗집이 뛰면 안 돼. 뛰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이제 업장이 돼버려요. 노이로제가 걸려버려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가수들이 이제 그런 게 많다 그래요. 한번
중요한 공연에서 자기 노래인데 가사를 까먹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노래로 가사 까먹어서, 저도 반야심경 하다가 까먹을 때도 있어요. 진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꼴이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안 보고 하면 종종 까먹어요. 한 번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언제 빠져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계속 반복이 되는,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이 되는. 누구에게나 있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그죠? 그런데 가수가 그게 한 번 반복돼가지고 욕을 더 먹어서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게 또 그럼 어쩌지? 하는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막 키우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게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한 번 실수를 했다.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만 반복되면 그게 이제 완전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어떤 그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그 사람이 이제 큰 공연 같은 거는 이제 섭외가 돼도 가지도 않을 정도로 막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거죠. 또 가사를 실수할지도 몰라 하는 허망한 착각. 꿍꿍꿍 뛰면 괴로워. 내 생각이 만들어냈는데 한 번 더 뛰면 난 죽어버릴지도 몰라.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공황장애 같은 게 그런 반복들이,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이게 업의 장애가 되어서 그런 장애 같은 걸로 확대 해석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반복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실체화시켜서 실질적인 괴로움이라고 허망하게 착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이 허망한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난 허망한 환상들일 뿐인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괴로움들은 실제 바깥에 있는 그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소리파동을 일으켰을 뿐이고, 그걸 내가 내 식대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무시했어가 맞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냥 하고 싶은 말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의식이 아주 나쁜 업이 있어서, 나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좋게 안 보고 곱게 보지 않고 아주 그냥 나쁘게 보는 분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뭘 봐도 나쁘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욕 한마디 했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므로써 스스로 괴로워진 거예요. 남편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남편이라는 허망한 이미지가 나를 괴롭힙니다.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돼. 왜? 남편이니까. 왜? 옆집 남편 보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잘하던데? 왜 내 남편이 그렇게 안 하지? 내가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요것도 못해줘? 가정적으로 나를 막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집에 와서 나랑 같이 시간도 보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도 해주고 이럴 수 있잖아. 왜 그걸 못해줘? 왜 저렇게 바깥으로 돌지? 왜 그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내가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놓으면, 남편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걸 남편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은 성격일 수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버텨 하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지금까지 괴로웠는데, 문득 한 생각 돌이키니까 내가 남편한테 요구했던 이 생각, 이 생각에 대한 고집이 강했던 것이었구나. 사실 이 정도 남편이면 세상에 사실 막 좋아 죽겠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죽일 남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괜찮은 무난한 남편이었고, 사실 사고 막 빵빵 치고 오는 남편들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남편인데, 나는 왜 괜찮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서운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를 탁 내려놓고 나니까 되게 편하더라. 오히려 내가 내 인생 그냥 즐기면서 내가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더라. 간섭 안 해주니까 서로 좋더라. 서로 간섭 안 하고 살다가 그럼 나 또 만나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상대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서 인정해주고 나니까, 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 우리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나니까 인정된 부분은 서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터치 안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하니까 이렇게 인생이 편해질 수가 있구나. 근데 난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내 인생에서
내가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왜 이 남편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지?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엄마들이 자식이 공부 조금 하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얘는 좀만 노력하면 서울대, 인서울 내지는 뭐, 무슨 공립대 내지는 무슨 특목고 내지는 뭐, 아니 반에서 몇 등 안에 될 수 있겠지 내지는. 이런 식의 이제 욕망을 가지기 시작해서 그게 수, 애, 취, 육아로 이어지게 되면 애욕과 집착으로 이어져서 내가 얘를 어느 정도 A라는 대학 이상은 보내야지라는 게 생겨나요. 유로 생겨나고 이제 생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업을 짓기 시작해요. 자식을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막 개인 과외도 보내고 자식은 하기 싫어 죽겠다는데 나는 내 능력에 막 150%를 해가지고도 요만큼밖에 못 올랐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거봐 하니까 되잖아. 얘는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분을 뵈서 그래. 그런 분을 뵀는데 이 친구 A라는 애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얘가 친구들 B와 C가 있는데 이 B와 C는 공부를 잘해도 너무 잘하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이 B라는 애는 뭐 전교 1, 2등 할 만한 애인데 이 또 C라는 애는요.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에서 1, 2등 할 만한 애들 있잖아요. 이제 특목고에서도 완전 탑인 애들. 이런 애가 이제 C였고 B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A라는 애가 얘였어요. 얘네 엄마가 얘 셋이 친한데 얘네 엄마가 얘도 반에서 그래도 뭐 한 5등 안에는 되니까 공부 잘한다 했는데 얘 친구가 얘랑 얘잖아요. 그 얘네 엄마랑 친하잖아요. 얘네 엄마랑 얘네 엄마를 보면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셋이 다니는 거 보면 똑같아 보이죠. 뭐 다 똑같지. 같은 학년인데 뭐 똑같죠. 인물은 얘가 더 잘생겼고. 야, 너가 쟤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냥 완전 타고난 애들인데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를 C까지는 못해도 B까지는 따라가야 된다, 넌. 그래서 이제 막 과외 붙이고 얘네가 학원 다니면 얘네 따라가야 되니까 너는 똑같은 과목을 막 두 개, 세 개 과외를 하라고 하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 그냥 시켜서 이 아이는 막 이게 과부하 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과외를 많이 시키니까 성적은 조금씩 오르긴 올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더 뿌듯하면서도 얘네한테는 이게 완전 넘사벽이니까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그래도 자꾸 오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본인 스트레스 너무 받고 왜 이걸 못 따라가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고 자식은 자식대로 막 더 죽을 것 같고 아니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B는 B로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C는 C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쟤네는 나와 다른 애들이구나. 쟤는 완전 타고난 애들이구나. 인정해줘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 이게 B 같은 애들이나 C 같은 애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의사를 하든지 뭐 그냥 한의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학교 연구원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교수 하든지 그냥 그런 정도 소소하게. 근데 오히려 A 같은 애들은 아니면 얘보다 공부 더 못하던 애들은 지금 보면 본인이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돈 엄청 번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공부 어마어마하게 잘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하며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한테 상담해달라 했는데 정말 모든 게 남들이 봤을 때 완벽한 조건인데 나는 정작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사는 인생, 이렇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평생 공부했나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나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대학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걸 과감하게 때려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시골과 농사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제 도반 스님들 중에도 어마어마하게 공부해가지고 완전 탑의 길로 계속 갔다가 그냥 다 때려치고 출가한 스님도 있고요. 그때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 대학 꼭 갈 수 있을 것 같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허망한 착각. 그런데 사실은 간단하죠. 그건 괴로움이 아니죠.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답이 다 있잖아요. 이 엄마가 A라는 엄마가 B, C를 쟤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얘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얘도 얘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해서 얘가 할 수 있는 학교를 가고 얘가 할 수 있는 직장을 취직하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얘도 괴롭지 않고 엄마도 괴롭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없는 욕심,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허망한 분별의식이 생겨서 쟤를 따라가야 되라는 분별심이 생겨서 명색, 쟤라는 대상, 내 자식이라는 대상, 너도 쟤만큼 할 수 있어라는 허망한 착각이 생겨서 저봐 공부 잘하니까 좋잖아, 좋은 느낌, 애욕, 집착, 좋은 대학 가야 돼 하는 그런 걸 창조해 놓고 나서는 학원을 보내고 이런 생을 만들어 놓으니까 노병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괴로움이잖아요. 스스로 그걸 내려놓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그거는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때문에 괴로워 죽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만든 허망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괴물 같은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땐 괴물이 아니에요.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 사실은 꼭 법륜 스님만 증문직설을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내가 자존심 때문에 상담을 못해 그렇지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톡 터놓고 얘기하면 되게 지혜로운 얘기를 해줘요. 보이니까. 한 발짝 떨어지면 보이거든요. 답이. 본인은 거기 갇혀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자기 집착, 자기 망상에 12연기라는 그 12가지의 허망한 망상에 자기는 딱 갇혀있으니까 그 속에 인지협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내 세상이에요. 이게 내 우주고. 내 인생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허망한 착각에 갇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 회사에서 진급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건 착각이에요. 어쩌면 이 남편이 이 회사에서 나가야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도 많죠. 내 자식이 이 대학 안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건 내 착각이에요. 나는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노후가 위태해질 거야? 자기 착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12연기가 12가지의 분별 망상이 순식간 일어나가지고 내 인생이라는 거대한 허망한 거대한 괴로움이라는 착각, 괴물 같은 이런 고의 덩어리를 연기시킨 거예요. 12연기로. 그러니까 괴로움은 전부 다 연기된 거예요. 이렇게 허망하게. 그래서 12가지 지분 중에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 12지분이 다 제거돼버려요. 무명만 없어지면 행식, 명생, 유교 다 없어지고요. 행만 없어져서 내가 유의 조작하지만 무의법으로서 하되 하는 바 없이 하면 실체감만 없어져도 괴로움이 사라져요. 식, 분별의식이 놓여나서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놔줘도 괴로움이 사라져요. 명색, 바깥에는 대상을 실체화시켜서 대상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자식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남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그 명색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만 없어도 그 실체화시키는 마음만 없어도 괴로움이 사라지고요. 접촉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은 느낌은 더 애욕하고 갖고 싶고 욕망하고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허망한 착각, 그게 허망한 착각이었다는 사실만 알면 애욕과 욕망이 내려놔지고 집착이 내려놔져요. 저절로 무집착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열심히 버는데 과도하게 집착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돈을 잘 법니다. 과도하게 집착 없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해요. 무게감이 없으니까 놀듯이 하는데 더 큰 힘이 붙어요. 유의 조작보다는 무위행을 했을 때 더 큰 성취가 일어나요. 분별하지 않고 행했을 때 더 큰 성취가 일어나고요. 사실은 집착 없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큰 돈을 벌어요. 그렇게 생노사 오비고뇌라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괴로움들은 내 허망한 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입니다. 분별의식,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착각이에요. 내가 저 아파트를 못 가서 괴롭거나 내가 저 직책을 못 가서 괴롭거나 내가 저 자리에서 못 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저 자리에 못 가, 딴 사람들은 갔는데 나만 못 가면 남들이 무시할 눈빛으로 볼 수는 있겠죠. 받아들이면 돼요. 그걸 왜 못 받아들여요?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걸 인정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살아온 삶의 경험을 실제라고 여기니까 거기서 의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진짜된 의식이 만들어져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라고 허망한 착각하니까 그 대접 안 받으면 괴롭다고 착각하는 의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런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장관이고 뭐 대통령이고 아니면 뭐 장군이고 뭐 이런 사람도 퇴직하면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그냥.
대접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누라 눈치 보면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밥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밥을 먹는다더라고요. 이렇게 퇴직하신 분들이. 어디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자괴감 내지는 그걸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탁 내버리고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 그래서 되게 높은 직위에 있던 분이 그 조만한, 그것도 되게 조만한 아파트 경비원을 하시면서 되게 저한테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나는 지금 경비원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뭐 큰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옛날에 막 엄청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막 무게감, 비중,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소소한 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을 사람, 이 아파트 사람들이 나한테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할 때도 뿌듯하고 이 소소하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다. 지금같이 즐거울 데가 없다. 누가 그래도 좀 보고서 아 이런 일이나 하고 남들은 그래도 나이 들었지만 훌륭한 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 당신 이거밖에 못하냐는 소리 듣기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이다. 그 생각만 내려놓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다. 난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다. 남들의 이목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남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든 괴로움이잖아요. 남들의 이목을 신경 써서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남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문제지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만, 내 문제,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세상은.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 남들이 욕하는 것도 사실은 남들이 나에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라고 이미지를 내가 그려놓은 내 안에 있는 명색이라는 허망한 착각. 그 생각이 나를 뒤에 가서 욕할 거야, 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남들은 멋있다고 찬탄할 수도 있어요. 야, 저분 정말 멋있지 않니?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어찌 보면 하찮은 것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 저렇게 돈도 많고 하신 분이 저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아껴서 남들 돕고 자기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자동차도 허름한 거 십몇 년 된 거 타고 다니고 너무 멋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남들은. 그런데 화려하고 이런 대단한 이것만 찬탄하는 사람 같은 그런 좀 잘못된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한테는 욕도 먹을 수도 있겠죠.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차피 내 바깥은 없어요. 내가 만든 그 허상의 내가 만든 우주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우주 속에서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을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만든 이 허망한 망상 세계만 조복받으면 괴로움은 끝나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괴로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괴로움, 이걸 해결하면 괴로움의 문제는 끝난다. 이게 12연기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